소식 2군 롯데 2군하고 게임 하는 도중에 이제 콜업 됐다고라고 들었습니다. 제가 네. 좀 설렌다고 해야 되나? 올 이제 관중들 앞에서 이제 공 던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또좀 좋았어요. 그런 거. 네. 다 가서 쫄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좀 짜증나는 일이긴 하죠. 자존심 솔직히 허락도 안 하고 지기 좀안 지기 싫어하는 짐은 좀 밤에 잠못 자고 거기 더 계속 생각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. 하나 뭐 하나 걸리면 이제 좀 생각이 많아지는 스타일, 짜증나고 그런 거.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또 던지기 애들 이제 동기들이 던지니까 또 저도 빨리 올라가서 이제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다 들었어요. 아무래도 2군 감독님 코치님 덕분에 좀 많은 걸 배웠고 이제 또 깨달은 것도 많은 얻은 것도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어제 방에 놀러 갔어요.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제 좀 배고파서 치킨 먹었어요. 치킨 샀죠. 얻어먹었죠 제가. 이제 운동 나가는데 버스 타고 이제 나가는 시간인데 이제 제가 사 먹고 나갔죠. 제가 사 먹고 나갔어요. 네, 다 유니폼 입고 가시더라고요. 네. 제2의 류현진이요. 살짝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평소에 조용한 원태인이요. 뭐 주변 시선 신경 안 쓰고 그냥 이제 신인답게 제공 그냥 시원시원하게 던지겠습니다.